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불이 난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용감하고 민첩한 소방관들.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겐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결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119 생활안전순찰대 활동인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의 소방관들이 어르신들 앞으로 출동했습니다. 여수 화양면의 상전마을입니다. 평균 연령 80대,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조용한 마을에 여수소방서 119 생활안전순찰대 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삶 속 깊이 친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보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하시는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예. 지난번에 연락드린 그 대상들, 네. 지금 그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집에 계시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네. 보통 한 평균 80세가 넘습니다. 90%가. 혼자 좀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마음이 무겁지요. 건강이 항상 건강해야 될 건데, 식사라도 잘 해야 될 건데, 이거 항상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르신 계세요? 어르신 계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다리가 아프세요? 예, 다리 많이 아프세요. 어머님, 기본적인 저희가 혈압 좀 체크해 드릴게요. 좀 앉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부터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대원들. 손주가 찾아온 것처럼 반갑고 고마우시겠죠? 오늘 한번 둘러보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정해볼까요? 네. 제가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자동합산 소화기하고 이게 형광등 교환하는 거하고 감지기 달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불이 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을 텐데요. 화재 감지기를 곳곳에 달아서 불이 났을 때 재빨리 알 수 있게 해주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오래된 형광등을 새 것으로 바꿔드리는 것까지 집안 곳곳을 살뜰하게 챙기는 대원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데요. 가벼운 이런 안전 손잡이라든지 감지기 이거 하나만 설치만 해줘도 엄청 고맙다고, 먹을 거라든지 손을 엄청 부드럽게 잡아주시고 너무 고맙다, 손녀처럼 생각해 주셔서 그때가 가장 저는 보람이 큰 것 같습니다. 첫 임무를 잘 마친 대원들, 또 다른 어르신을 만나러 발걸음을 재촉해 보는데요. 주민들에 대한 사전 정보도 꼼꼼히 챙겨봅니다. 이게 어머님 어디가 불편하세요? 야, 다른 데는 그렇게 그 아프고 그런 데 없는 것 같은데. 네. 가장 노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고 할머니들이 일을 쉬고 일 많이 하다가 이러 보니까.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팔다리, 어깨, 허리 이런 데가 많이 아프죠. 안녕하세요. 아금 어머니. 어, 계셨네. 계셨어요. 저희 왔어요. 잘,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이쪽 어디 불편한 데도 없으시고요? 네. 단지 이제 허리가 아프고 거리 먹고 있어요. 할머니, 근데 저기 저런데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에 먼지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랑 똑같이, 확산되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그건 이제 그걸 우리가 제거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좋지요. 저희가 해드리고 갈게요. 제일 불편한 거야. 뭐 아무 다 불편하지만 뭐 어쩌고 없어. 할 수 없지. 저거 불편한 건 할 수 없지요. 생활 안 된 데도 오시면은 구급대도 와서 둘러보고 또 지구대에서도 와도 살피고 건강이 어쩌냐, 식사를 잘 하시냐 이런 걸 모든 걸 물어보고 순찰을 하고 갔을 때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불은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욱 현명한 방법일 텐데요. 콘센트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콘센트를 보면은 그 먼지나 수분 등이 많이 끼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제거를 해주면서 전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어르신들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수시로 이렇게 걸레 같은 걸로 닦아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함께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도 친절히 가르쳐드립니다. 응급처치의 기본인 심폐소생술인데요. 나이든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의 특성상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대응할 방법을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가슴 압박 하는 자세 한번 다섯 번만 눌러볼 거거든요. 많이 누르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압박 하는 자세 한번 알려드릴게요. 명치에서 명치 보시면 명치에서 두 손가락 위 조금만 더 앞으로 하시고 네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이제 30번 해주셔야 하는데요. 30번 하고 2번 인공호흡하고 인공호흡을 하기가 힘들다 하시면 그냥 가슴 압박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어르신들께서 내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으시고 다른 분들께 도움을 주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강의를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엔 마을의 최고령 정남엽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데요.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불을 꺼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드립니다. 일명 붙이는 소화기라 불리는 이 장치는 불이 나서 열이 감지되면 안에 있는 캡슐이 터지면서 소화 기능을 하는 아주 신기한 도구랍니다. 활동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뭐 소화기를 직접적인 소화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같아요. 아. 어머님 안심콜 서비스란 게 우리 어머님이 어디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서비스예요. 그거 저랑 같이 한번 가입해 볼게요. 그게 어디로 알려줘? 손자나 우리 아들분들한테 아들 딸. 아. 나 아들 딸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119 안심콜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고령자나 우리 독거노인 그리고 안전에 취약하신 분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실을 구급대원한테도 알려드리고 우리 보호자분한테도 알려드릴 수 있는 소방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손자는 여기서 살아. 우리 손자가 관리해. 여기 자주 와가지고 방문해요. 한번 손자가 관리를 해. 어머니. 아이고. 그러면 어머니신가? 어머니. 어머니.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 지난번에 네. 또 색으로 한번 네.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 그래서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전국 이 시도에서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전, 그다음 복지, 또 화재 예방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죠. 고생 많은 직원들이 중국 음식점도 열었습니다. 중국집 주방장 출신 소방관의 진두지휘 아래 맛깔스러운 음식을 준비해보는데요. 중식의 대표 주자인 탕수육과 짜장면으로 어르신들의 입맛 저격에 나서봅니다. 정성껏 준비한 만큼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날마다 오늘 같으면 좋겠죠. 진짜 맛있단 게 맛있어.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맛있네요. 오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또 안부도 전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또 봉사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어르신들의 가슴에 어여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달. 농사 짓고 자식 키우느라 부지런히 달려온 어르신들의 평생을 위로해드리는 건데요. 어르신들도 소방관들도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좋은 에너지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또 종종 찾아뵙고 해서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또 식사도 좀 대접하고 또 이렇게 뭐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도 시켜드리고 자주자주 찾아뵙고 봉사활동 좀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 소방서 생활안전 순찰대 화이팅! 시작해서 어버이날까지 온갖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아니시라고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제가 그 솔루션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 지금 제 옆에 있는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우리의 이웃 다문화 가족.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행복 비법을 만나봅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들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횡성가족센터.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인기가 많은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행성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전해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Hãy đến với tuần này cùng vui với cà chua nào, lễ hội cà chua ở tuần này hàng son lần thứ 11. Chào đón các du khách bằng một màn biểu diễn ăn mừng rực rỡ. 이곳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일터이자 소통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시부모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것 같아요? 나에게? 아, 시부모의 나에게는 되게 대단하신 분. 근데 한국 엄마들은 그 특히 옛날 방식 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다 해내는 거. 뭐든지 다 해내는 거. 언니도 자식 위해서 먼저 해요? 그럼요. 지금 어머니 내가 궁금하니까 우리 애들은 일 안 시키고 요리를 안 하고 내가 다 해요. 내가 아파도 내가 무조건 다 해요. 시댁을 통해 한국의 내리사랑을 배운 건데요. 네, 보고 싶죠. 그래도 제가 한국말 몰랐잖아요. 그때는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반찬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시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현서 씨도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그 농사 일을 했어요. 뭐 하루당은 7만 원인가? 7만 원이었는데 제가 그날은 주말에 내려와서 엄마 제가 머리 깎으러 갈게요. 갔다 올게요. 했는데 엄마가 일로 와봐. 7만 원 꺼내주는 거예요. 자기 하루당 받는 돈. 그 돈 받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네. 그때부터는 아이고, 내 엄마다. 내 엄마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트남에서 시집 온 8년 차 며느리 현서 씨. 한국에 시집 와서 쭉 서울에서 살다가 횡성으로 내려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현서 씨가 횡성으로 내려온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센터를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또 다른 오후의 일가를 시작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현서 씨. 이곳은 낯선 환경에서도 남편과 함께 귀여운 딸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현서 씨의 집인데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뒤져 뭔가를 꺼내는데 미역이네요. 이제는 못하는 한국 음식이 없을 정도로 베테랑 주부가 된 현서 씨. 어머, 먹기 좋게 익은 백김치도 준비하고 이 밑반찬들을 챙겨서 어딘가 나서려는 것 같죠? 바로 같이 횡성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 식사를 챙기고 약도 챙겨드리는 일이 현서 씨의 오후 일과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까이에 살면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돌봐드리기 위해서 횡성으로 이사를 온 거라네요.
시댁에 가기 전 어린이집에 들려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귀여운 손주도 꼭 데리고 가야겠죠. 그렇게 15분이 달려 도착한 어머니 댁. 베테랑 주부답게 식사 준비도 척척. 현서 씨가 이렇게 한국에 잘 적응한 데에는 편안하고 따뜻하게 며느리를 맞아주는 시어머니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머니 얼굴 딱 보자마자 진짜 며느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네. 사랑해요? 아 그럼. 아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며느님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 사이에서 지금은 허물없이 서로를 위하는 두 사람. 그저 넓은 사랑으로 품어준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며느리도 내 자식하고 사는 게 자식이지 뭐 며느리라고 그걸 그냥 저게? 난 그런 거는 없죠. 다문화 가족이라는 수식어로 조금 특별한 시선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은 다른 가족과 다르지 않겠죠? 음식도 시어머니 식성에 맞춰 하려고 애썼는데요. 어머니께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고기도 끓여보고 그 해산물도 끓여보고 여러 가지 끓여봤는데 아우 냄새 난다고 못 먹는다고 그래서 미역국만 해주면 된다고 맛있다고 해서 항상 끓였어요. 쌀뜨물도 어머니의 식성을 고려해 현서 씨가 찾은 방법인데요. 엄마 여러 방법을 했는데 엄마는 맞는 그 방법이 잦아서 항상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가 약간 치매가 걸려가지고 안 오면은 걱정해요. 제 마음 돌아가셔서 잘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실 때 잘 해줘야지 뭐 나중에 후회 없이. 어머, 그 효심이 진짜 딸 못지않은 며느리인데요. 허리,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혹시라도 다치실까봐 목욕도 직접 시켜드리는 거 있죠? 시어머님도 엄마이니까 엄마처럼 생각하고. 친정 엄마도 항상 보고 싶고요. 친정 어떻게...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좋지만 그래도 친정집 생각에는 눈물이 앞서는 게 딸 마음이죠. 그래도 늘 힘이 되어주고 손잡아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두 분의 그 대화하시는 모습에서 가장 인상 깊은 건 뭐냐면 둘이 계속 손을 안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밥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소민이 시집 간 데 같이 사서야죠. 그러게 말이다. 네. 멀리 타국에서 와 낯선 환경, 낯선 문화 속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현서 씨와 가족들. 오늘 이들을 만나보니까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비법이란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행복하셔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게 되지만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았는데요. 유권자의 날을 앞둔 특별한 수업 함께 만나볼까요?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기념일인데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모의 투표를 통해 유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원래 학생 때는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투표를 가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대선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올해로 대학교 3학년인 학생들은 작년에 두 차례 선거를 치렀는데요. 한국 정치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청년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면서 근현대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우리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확대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였지만 김주열, 윤상원 열사 등 민주주의에 이바지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평범한 청년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가는 시간.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투표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도 주민자치활동 속에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그것을 정책화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저는 청년 정치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손쉽고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투표입니다. 투표. 결론이 났어요. 이때 이제 서울 투표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느낌이? 그래도 일단 누가 나왔나는 보게 되죠. 네. 누가 나왔나 보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관심들을 갖게 된가요? 유권자로서 투표하는 것, 가장 쉽고 적극적인 참여 방법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동 청소년으로서 바라보는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런 제도나 그런 것들을 실제 예산으로 쓰기도 해요.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할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주체적으로 그것들을 참여하면서 정치를 이끌어야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기보다는 함께 참여하면서 주체적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인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한 표 내는 거로 인해서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되고 이런 거 통해서 좀 이런 인식도 변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투표하는 것도 있었고 뭐 시민단체 참가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지 못하는 국내 정치인, 변화를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지금 30대 이하가 13명이고요. 비율로 치면 4.4%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0%에서 한 20%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30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가 그렇게 발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서 청년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친구들이 민주적인 것과 비민주적인 것을 게임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아마 가져볼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있는 사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조금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좀 흥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흥미를 그 안에 넣어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미래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아이들.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보통 선거가 이루어진 게 1948년 5월 10일 재헌의회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을 해서 유권자의 날을 선정했습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 쑥쑥 올라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서 어떤 유권자로 성장할지 기대되는데요. 한 표 한 표가 진짜 소중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는 약간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하고 싶어요. 나중에 저도 이제 대통령 후보 나중에 커서 뽑기 할 때 더 나은 그런 거 검색해보고 투표할 거예요. 저는 정치라고 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어떻게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익혀야 제대로 된 사회 그리고 정치의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유권자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유권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잊지 않고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모여 오늘의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소중한 뜻을 깊이 새기고 저 역시도 선거가 있을 때에는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나를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울산 북구에 있는 달천 철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 철을 캤던 철광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달천 철광산이 있었습니다. 달천 철광산은요, 무려 2000년이 넘게 철을 캤던 세계 유일의 제철 유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달천 철광산에서 최근까지도 일을 하셨던 달천 철장의 마지막 광부 윤석원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이곳 달천 철장이 완전히 문을 닫을 때까지 일을 해오신 윤석원 선생님이 자리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예. 예. 우리 뒤로 저기 재련로가 있네, 그죠? 저게 이제 옛날에 요 달천에서 나는 쇠를 갖고 저렇게 이제 이 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석원 선생님은요, 언제부터 이 달천 철장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 개광 이 달천 철장이 대한철광에서 재개발해서 개광 당시 1965년도에 학교 측에 그 취업 요청 의뢰가 와가지고. 아, 그때 학생이었군요. 예, 그래서 그 선발돼 가지고 그 입사하게 됐는데, 그래서 1965년도 7월 달부터 폐광시인 2002년도 11월 달까지 예. 근무를 했죠. 그럼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38년입니다. 군대 생활 4년 빼놓고. 우와. 그때는 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광산에 취직할 때 예. 아주 이렇게 성적도 좋아야 되고 선발이 되어서 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보수도 일반 공무원들의 보통 2배 내지 3배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었죠. 그 선생님이 이제 처음 이제 여기 달천에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 예. 그때 이 달천 이 광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 이제 철장 주변으로는 완전 황토으로 풀도 잘 나지 않는 황토으로 덮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중 일부 약 7평 정도가 토철로 덮여 있어서 그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실어가지고 선광장으로 이송을 하게 됐죠. 그 철이 있는 그 토철을 삽으로 그냥 퍼서 이래 가져갔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 속에 이렇게 뭐 갱도도 안 파고 그죠? 예. 달천 광산에서 나는 토철에는요 철 함유량 있잖아요. 예. 철이 얼마나 많이 그 묻어 있습니까? 그 이 표터 철광석에는 그 Fe 품위가 약 한 25% 정도. 토철을 제가 가서 발견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요런 그 아하. 아, 토철은 됐습니다. 요런 형태로 존재하는군요. 예. 이 좀 시커먼 이 흙이 지금 이 철이 25%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아, 그 말씀 듣고 억수로 신기하네, 그죠? 예. 철 함유량이 25%면요. 이거 대단히 높은 거 아닙니까? 철 함유량이? 일반 흙균은 보통 한 2, 3%의 철분이 약간 섞여 있습니다. 아, 일반 우리 흙에요? 예, 일반 흙에도. 그런데 25%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채굴비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노다지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63년도에 지질조사소에서 그 조사 보고에서 보면은 약 그 지하 매장량이 한 80만 톤 되고 이 토철량이 한 40만 톤 정도 매장된 걸로 이렇게 그 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천에서 예. 이제 토철을 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채취를 했고요. 예. 지하로 갱도를 파서 예. 이 철을 캔 거는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 개광 당시부터 1974년 5월 달까지는 노천 채광으로 그 채광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 한 10년 가까이 그랬군요. 예. 노천 채광을 해서 채광을 했고 그다음에 74년도 6월 달부터 지하 수직 갱도를 개설해 가지고 4차에 걸쳐서 315m까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 채굴은 225m 상부에서만 주 채굴을 했고 총 그 갱도 길이가 6,500m를 그 지하에 개설을 해서 철광석을 채굴했습니다. 지하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밑으로 315m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선생님도 직접 갱도로 들어가 보셨죠? 매일같이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그 몇 년 동안은 생활을 했죠. 갱도에 이렇게 입구에 들어갈 때요, 그 깊은 땅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아닙니까? 네. 그 좀 마음이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사람과 광차를 그 탈 수 있는 이 케이지라고 해서 그게 지하 강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타면은 외부가 그 벽면이 다 보이기 때문에 스릴이 참 그 넘쳐나고 그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상당히 느껴지는데 계속 생활을 하면은 뭐 일반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나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지하 갱내에서 채굴된 철광석입니다. 오, 그게 이 달천 철장에서 나온 그 철광석입니까? 예, 예. 우와, 아니 이 자석이 좀 척척 달라붙네요. 오, 허허, 이거 신기합니다. 아하, 이야, 이 안에는 지금 그럼 철이 얼마나 많이 이래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채광을 하게 되면은 그 철광석만 채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평균 치면은 그 Fe 한 35%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광석은 한 45% 이상. 우와! 이 돌 안에 지금 철이 45%나 들어있다 이 말이군요. 예. 우와! 이거 대단히 그렇게 이제 고순도의 철광석이 났다 이 말이군요, 여기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철광석을 요런 그 분광으로 그 생산을 하게 되죠. 요거는 수출품이었던 그 철광석입니다. 이거는 그럼 최종 이제 예, 산물입니다. 이야. 그게 60% 이상 되는 철광석입니다. 그 철 쇳가루. 예, 예, 쇳가루. 이게 쇳가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 이렇게 캔 철광석은요. 그 생산해서 어디로 이제 이래 보냈습니까? 그 65년도 개광 당시부터 포항제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전량 일본으로 약 한 40만 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포항제철이 가동되면서
80만 톤 정도를 포항자체 전량 그 납품을 했고 예. 탈선 철장에서 65년도부터 93년도 폐광시까지 생산 종료시까지 120만 톤의 전광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됐죠. 우와, 그랬군요. 철광석은 이제 93년도까지 생산했군요. 여기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광산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 주변에 유일하게 또 삼운석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삼운석이라고 하면은 예. 그 포항제철에서 제련을 할 때 용광로에 들어가는 필수 부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생산을 320만 톤을 2002년도까지 생산을 해서 전량 포항제철로 납품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저기 삼한 시대부터 예. 2002년도까지 예. 와 여기 이 철을 이렇게 생산한 곳이군요. 예. 그 당시에 그 갱도는요 지금 우리 발 밑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수직갱도를 그 배광시에 위에 그 뚜껑을 덮어놓고 우물처럼 우물 뚜껑처럼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흙을 덮었기 때문에 그 갱도는 거의 다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그 다 못 캔 철 있지 않습니까? 철광석 그것도 이 지하에 좀 있습니까? 예, 지하에 4,50만 톤 정도는 그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채굴을 100%를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주변에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위험한 지하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광부들이 부족해서 결국 일할 사람이 없었군요. 네,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게 철광석을 채굴을 종료하게 됐죠. 안에 철광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예, 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요? 그 이제 달천 철장에 그 비소 몸에 안 좋은 비소가 녹은다 해서 이 달천 철장 전체를 흙으로 덮어버렸다 아닙니까? 네. 아, 선생님 뭐 좀 안타깝겠습니다, 그죠? 제가 들고 있는 이 광석이 비소입니다. 이 철광석에서 같이 나오는 비소. 아, 그게 지금 철광석인데 그게 비소가 묻어있다 이 말이군요. 예, 요 그 회색 부분이 비소입니다. 아, 그 희멀건 이런, 부분 그게 비소입니까? 예. 특히 이 지역에 있는 비소의 성질을 보면은 독성이 강한 비소 삼가는 비소 전체의 2% 정도가 되고 무독성에 가까운 비소 5가는 98% 내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걸로 조사 보고서에도 그 농촌공사에서 조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서 지금 38년, 약 4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지금까지 큰 그 문제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또 주변 주민들 역시 또 광산 근로자들 역시 그 암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 보고서 자체가 그 맞네 그죠? 예, 맞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무해한 비소인데 그 왜 그랬죠? 그 얘기가 좀 그렇고 아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울산 사람들이 이 달천에 옛날 철광산이 있었고 여기서 최근까지도 이렇게 철을 캤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저희 바람은 지하에는 지금도 그 많은 갱도들이 그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은 상당한 그 후대까지 그 이런 철장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고 또 주변에 그 대한철광 당시에 선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이 있던 부지가 지금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철에 대한 테마 공원을 작성 조성을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지역이 이렇게 역사적인 지역이구나라고 길이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됐었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바람처럼요. 이 땅속에 묻혀있는 달천 철장의 원래 모습이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염을 일으키는 플라스틱 쓰레기. 생활 속 편리함에 가려진 각종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결국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진짜 죽음이 없구나. 평생 떠돌겠구나.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좀 섬뜩하기도 하고. 빠르게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 올해로 53주년이 된 지구의 날을 맞아 위기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구를 위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분을 찾았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 선물 보장, 이거 하나로 해결됩니다. 보자기 아티스트가 추천하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은 바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선물 포장법입니다. 선물을 포장할 때 버려지는 그 포장지가 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없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자기로 포장을 하면 그 보자기는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기 포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각종 기념일과 가족 모임 등으로 선물 주고받을 일 많으시죠? 그럴 때 알아두면 좋을 선물 포장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자기를 먼저 마른 목걸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선물할 상자를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보자기를 올려줄 텐데요. 한 손으로 당겨주시고 귀 끝을 잡고 보자기를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를 잡고 올린 다음 잡아주고 귀 끝을 잡고 올려주시면 옆부분이 깔끔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감싼 다음에 한번 세 개 묶어주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는 살짝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감싸 줄 건데요. 감쌀 때는 살짝 당기면서 안에 넣어 줄 건데 끝까지 빠른 속도로 계속 이렇게 손으로 찔러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정성이 가득 들어간 보자기 선물 포장. 이러면 확실히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포장지를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처럼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포장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과대 포장을 줄여서 지구환경을 위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배달용기와 각종 생수병 등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은 아마도 플라스틱일 텐데요. 이 플라스틱을 활용한 환경에 관한 이색 전시가 지난 지구의 날 주간을 맞아서 경주의 한 책방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쓰레기가 있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결국엔 바다로 가고 있고 바다를 오염시키면서 결국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좀 섭외를 드리고 전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중 반가운 손님이 네,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바로 이 전시에 직접 참여한 블로잉 팀.
젊은 작가 3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 팀이랍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회는 최후만찬 더 디시즈라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최후만찬이라는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작품을 경주로 가지고 와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어요. 최후만찬은 이제 바다 우리가 버린 망가지 쓰레기들은 이제 바다를 떠돌다 결국에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컨셉으로 이제 작년에 저희 블루잉 팀에서 진행했던 전시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쓰레기는 직접 해안가를 걸으며 주워온 플라스틱인데요. 특히 환경을 주제로 한 전시인 만큼 최대한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선에서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동물들은 이제 쓰레기를 이제 먹이가 없어 쓰레기를 먹거나 그런 게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는 쓰레기를 먹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먹는 이제 쓰레기 만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최후 만찬 약간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설명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보신 것들 중에 어떤 게 제일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셨나요? 아, 푸딩. 네. 예. 이건 저희가 이제 다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밑에는 이제 저희 왜 젤리나 이런 껍데기고 이쪽에는 빨대, 그리고 이거는 플로깅으로 주운 것들이거든요, 다. 사실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다음날, 다다음날 돼도 한 시간만 있어도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죽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죽고 나서도 그대로 남아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많이 무섭네요. 이게 어떤 물건으로 쓰였던 걸까라는 생각이 더 끔찍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좀 섬뜩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많이 더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직접 주운 쓰레기가 이제는 작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실천이라도 한다면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이 악순환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구의 날을 맞아서 생각해볼 우리들의 자세. 환경을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